가래책이라는 말은 사실 저희가 붙인 별명이에요. 맞아요. 이걸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은 건데 G-A-L-E-C-E-H-K 이게 실제 이 기타의 원래 이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너무 길고 기억에도 안 남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가래체 흑이라고 읽은 건데 요거 풀어 드릴게요. GA 그랜드 오디토리움, 네, LE 리미티드 에디션, 네. CE 컷어웨이 일렉트로닉, 그리고 HK 하와이언 코어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전체 스펙 자체가 다 나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가래체 흑 이렇게 읽은 건데 이 말 자체가 좀 감기잖아. 입에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가래체 흑이라고 부르니까 맞아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냥 가래체까지만 쳐도 그냥 가래체가 자동검색으로 그냥 떠요. 한글로. 대충만 그렇게만 치시면 맞아요.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와이안 코어이기 때문에 이 나무 결과 음색이 굉장히 원래 이 하와이안 코어를 그 테일러에서 맞아요. 굉장히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코어로 멋진 기타가 나왔던데 맞아요. 네. 선생님이 자랑스러워요. 그때도 하와이안 코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게 하와이 중에서 어느 섬에 또 하는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하와이 섬에서 메스터 플랜이 있더라고요. 아~ 이저 테일러에서 코어 자생지까지 선생님이 알고 계셔서 저희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래체육의 이제 그 가장 좀 뭐랄까 처음에 그 진입 장벽은 가격인데 맞아요. 콜트라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워낙에 이제 초심자를 위한 기타들 저가 기타 중저가 기타에 좀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콜트 기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많이 사게 되는 가격대가 50만 원 언더의 입문용 기타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대련의 그 공장을 가봤어요. 다녀오셨죠? 네, 저희가 갔던 그 대련 공장. 아, 정말 이런 기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구나.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거기서 다카미네도 나와요. 네, 다카미네. 거기서 다 오이면 그리고 그 나무를 이 제일 중요한 나무를 만 쌓아놓은 그 방을 가니까 나무 창고 가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아 가보셨어요? 네, 저희 갔었어요. 촬영 와, 그런데 놀랐는데. 인도네시아에는 거기보다 더 크다고 산업에 크다고 그래서 저희를 사실 인도네시아 공장도 한번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가봅시다. 오늘 여기 계신 김에 저희 인도네시아 한번 세안쌤이랑 한번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도네시아 오케이. 아 좋아요. 이거 좋네요. 이거 사신 방송 인도네시아에서 방송을 하지 뭐. 그럼요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은 아주 방송을 하자. 버즈비도 찍고 어쩜도 찍고 뭐 다 찍고 그러면 되죠. 아 좋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게 되면 굉장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제품이 우리 뭐 삼성 제품 이러듯이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이 콜트도 이게 세계적인 브랜드.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 가끔 보면 세계적인 그 기타리스트들이 콜트 치는 게 그럼요. 너무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김세한 쌤, 또 김광석 쌤이 그때 오셔서 그 골드 시리즈들 또 간증해 주고 가셨는데 이런 레전드 선생님들께서 되게 만족하시면서 쓴다는 걸로 이미 뭔가 검증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3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콜트 기타 300만 원? 뭐 어떤 기타길래? 약간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가격인데 막상 쳐보면 야, 이거는 다른 브랜드로 가면은 500, 600 정도야 나오는 퀄리티가 그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하와이언 코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인 테일러에서도 그렇죠. 하와이언 코어는 최고급 목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대가 뭐 500 위부터 시작을 한다고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300이라는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은 부담스럽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가성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가격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2018년도에 리뷰를 했을 때랑 지금 또 가격을 또 사장님이 막 어떻게 뭐 열과 성을 다해서 맞춰가지고 그러면 그때 분평한 거하고 오늘 분평한 거에 되면 점수가 달라지죠. 그렇죠. 시스템이 다릅니다. 시스템 그때는 달라서. 그 저희가 그 가성비랑 이런 항목들을 안 넣고 10점 만점으로 그냥 단일 점수를 매겼던 거고 오늘은 저희가 선생님이 요즘 즐겨 보시는 그 사운드, 가성비,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까지 해서. 같이 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때랑 동일하게 딱 300에 맞추셨어요. 299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타를 선생님이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는데 그리고 이 기타가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실제로 연주 이제 해보신 유저로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일 관심 가졌던 게 이제 하와이안 코어 저 뭐
가요 생활 뭐 거의 50년을 해봤죠. 이 코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코아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아, 그 뭐 좀 보면서 아, 이 코아에 대한 관심이 있다가 가래체에다가 점수가 뭐 90몇 점이 나오니까 어, 뭐야 그 점수를 굉장히 제가 어필해서 아, 네. 이걸 꼭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써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이 좀 우리가 보통 쓰던 기타하고 달리 굉장히 그 좀 라이트하다 그런가? 그러니까 연주 굉장히 탁월하고 연주가 또 편하다. 또 리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주뿐만 리듬 제가 집에 깁슨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제 입에 네. 거기에 전혀 손색이 안 가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보통 이게 칠 때는 G키를 우리가 보통 개방현이 많이 붙이는데 네, 네. 이게 소리가 풍부해요. 네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직접 연주해 주시니까 이 통기타 레전드의 또 품격이 느껴지는. 아 근데 아. 저는 기타 친다고 하긴 이 앞에서 좀 너무 창피해. 선생님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 것도 참 아, 너무 외롭네요. 아니 쑥스러워. 예 통기타 새끼들 멱살 캐리 해주신 분인데. 어 그러니까 아. 이걸 쑥스러워하시는 게 좀 네. 귀여우신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아주 소리가 풍부해요. 네. 아. 이게 이 선생님의 이 디테일한 연주들이 이게 아주 맛깔나죠. 네, 선생님 그리고 한번 노래 한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Falling in love with you, shall I say, would it be <웃음> 야, 선생님은 기타 치실 때도 너무 멋지지만 노래 같이 나오는 순간, 순간 맞아 뭔가 맞아요. 진짜.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저희 앞에서 네, 긴장을 하세요, 기... 선생님? 아 기타 도사 앞에서. 아 그리고 저게 또 기타 코드도 그냥 막 떨리네. 코드가 아유 선생님, 아 진짜 저희가. 그 예전에 Don't Forget to Remember 또 그 기가 막히거든요. 맞아요. 그 저희 어쩜 그 채널에서 불러주신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어, 그것도 가서 보시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역시 선생님은 이렇게 노래를 하실 때 갑자기 목소리가 엄청 스윗해지시면서 그리고 이게 역시 이게 50년을 노래를 불러오신 이 내공이라는 게 진짜 노래에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기타 새끼들의 태양! 태양이십니다. 진땀 나면서 노래를 했는데 아유. 이렇게 또 처음이네요. 네, 선생님 뭐 뉴욕 공연 가셔도 안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안 부른대요.
여기서는 혹시 도사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멋진 연주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기타 말고 이제 다른 기타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기타의 다른 기타들과 좀 차별화되는 매력과 장점이 느껴지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코아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는 네. 코아네요. 네. 코아 사운드. 통기타의 생명은 이 목재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결국에는... 이제 픽업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픽업보다 앞선 거는 나무 재질이다. 목재다.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의 또 간증을 들어봤고요. 선생님이 직접 또 가래체육을 연주하시면서 노래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으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가래체육의 그 사운드 또 네. 이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흠영이 아주 잠깐만 선생님께 기타를 받아서 간단하게 스트로크 한 바퀴 네. 아르페지오 한 바퀴 네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스트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소리 진짜 좋아요. 네, 아르페지오 가보겠습니다. 네, 핑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앰프 톤을 모니터를 할 때도 이게 LR-BEX 앤썸 픽업 이게 고급 기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앰프다 저희가 맨날 뭐 말씀드렸던 모델인데 앰프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오랜만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저희 아르페지오 제 요청이 있는데 가래체흑으로 동화체흑 한번 동화체흑 가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진짜 좋네요. 좋습니다. 원단 소리 나네. 이게 제가 선생님이 그때 그 썼던 모델이랑 차이가 좀 나는 게 선생님이 쳤던 모델이 좀 더 야들야들한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제 연주를 하셨던 모델인데 저, 예. 에이징을 시켜놨습니다. 하와이언 코어가 소리가 열리는 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땡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 하와이언 코어의 특징 자체가 단단하면서도 따뜻하다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이미지와 그 조금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이미지가 맞아요. 굉장히 달라서 이 오버톤이 열리는 영역들이 제가 생각할 때 하와이언 코어 이미지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이 EQ 대역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듯이 EQ 대역들이 하나씩 맞아. 열리는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치는 동안에 이게 소리가 굉장히 다채롭게 올라가는데 좀 따뜻한데 이쪽은 따뜻한데 이쪽은 밝고 그래서 어디가 먼저 열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성장 과정의 재미를 또 지켜보는 또 그런 목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열려가는 그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 오버톤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그
오버톤이 엄청나게 적극적이에요. 여기저기에서 그 스파클링하게 터지는 그 톤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오버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운전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운전하는 재미가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매뉴얼 카 같은 그런 느낌. 스포츠 모드네. 그러니까 네,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습도 조절에 따라서 완전 소리가 달라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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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따뜻함과 밝음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오버톤이 매력적인 기타 가래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격으로 따지면 싸고 좋은 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물건을 그 가격에 맞는 가격을 주면 사면 되는 거지. 맞아요. 바가지 쓰면 안 되는 식으로 비싸다고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심지어 하와이언 코어 이스펙의 300이면 싼 거죠. 싼 편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뭐랄까 처음에 들어갈 때 가장 어려운 진입 장벽이 300 콜트 기타라는 건데 들어가고 나면 최고의 장점이 300 하와이언 코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그 콜트의 중저가 전문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쇄신하는 하나의 그런 큰 분수령이 됐던 그런 기타인데 어차피 지금 가격 299만 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그 순서 자체가 엉망이었죠.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5cm, 무게는 2.2kg, 두께는 118mm, 구프레드 디토리 76mm고요. 쉐입 그랜드 오디토리움. 솔리드 하와이언 코어 상판의 축구판 역시 같은 모델, 같은 목재고요. 피니쉬는 빈티지 락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냉목재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고도 SGL510G, 저희가 가장 뭐 선호하는 또 고급 헤드머신 중에 하나죠. 너트너비는 43mm로 핑거스타일보다는 좀 스트럼 쪽에 특화가 된 모델이고요. 지판은 에본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3mm, 프렛은 20프렛, 프리앰프는 이 고급 기타 특화 앰프 LR-BX 앤썸이고요. 브릿지는 에보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 핀도 에보니 핀이고요. 네, 그럼 스쿼드 하기 전에 한 줄평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코어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력 어떤 그런 느낌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격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 가격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저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뉴얼로 이 기어 봉을 쓰면서 스포츠카를 모는 것 같은 그런 매력. 그래서 저는 기타로 스포츠카 타자 이렇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 줄평 한번. 우클렐레 할아버지라고. 우클렬레 할아버지. 우클렐레. 네. 우클렐레 그러니까 하와이안 하니까 네. 우클렐레가 생각나고. 아 그렇죠. 우클렐레 칼랑칼랑한 소리에 하와이안 코아로 하게 되니까 너무 그 뭐랄까. 하와이의 냄새가 아 그렇군요. 무심 풍기는 것 같은데. 아 우클렐레 할아버지. 아 좋습니다. 우클렐레가 정말 멋지게 늙으면 이렇게 되긴 된다. 아하. 약간 이런 느낌. 우클렐레 할아버지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어우 굉장하네요. 네. 명음씨 사운드 33,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3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7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4점, 평균 83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SCU가 다 똑같고 디자인만 16, 17 여기서만 살짝 의견이 달라졌는데 저희가 원래 80점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300이라는 가격대가 2018년의 300과 지금의 300은 가지는 무게감이 달라요. 가성비가 네, 달라진 거죠. 6년 전 가격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만약에 스쿼드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가성비가 한 14, 15 이렇게 네, 정도 됐을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또 상대적으로 좀 버프를 받으면서 원래는 80점 정도 받을 모델이 그렇죠. 그 위로 가성비 영역이 확 올라왔다. 80점? 아, 그렇죠. 79, 80점 정도 되는 80, 게 지금 이제 83점으로? 가성비 때문에 네.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3.5는 어떤 점수인가 하면은 어탐에서는 역대 4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오~ 깁슨 커스텀샵 1942 배너 J40 빈티지 구돌의 HR CC 모델하고 구돌이랑. 동률입니다. 83.5. 그러면 이제 산타크루즈 OM 에디론다 코코볼로 모델이 7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스가 8위, 이스트만이 9위, 후르크가 10위. 안타깝게도 부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쉘 기타가 순위권 밖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콜트가 그 10위권 안에 진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의 가래채역으로 4위를 4위? 갑자기 딱 네, 가져가게 됐습니다. 역대 4위.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콜트에서 하나 여기 들어올 수 있으면 가래채역이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최상위 모델이고 네, 가장 네,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고 갈고 닦은 모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래체육 좋은 기타 얼마나 좋은지 또 한번 선생님과 함께 간증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오늘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네, 이 사실 못 다푼 썰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네. 콜트의 처음 하는 거예요. 세븐 스타즈 칠성이 칠성 세븐 스타즈 네, 칠성이 술도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또 수다와 함께 다음 시간에 칠성이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칠성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